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한국경제 뉴스입니다.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의 내수 부진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. 이는 우리 경제가 잠깐 회복한 것에 그칠 수 있다는 현호석 부총리와 상반되는 분석입니다. 이근영 기자입니다. 한국은행은 지난 9월 국내 내수 경기 위축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9월 중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2%, 설비 투자는 4.1% 각각 줄었지만 이는 추석 연휴에 따른 현상일 뿐 현재는 IT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가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. 10월 때는 뭐 제가 숫자를 말씀드릴 입장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그 적어도 마이너스로 했던 것으로부터는 아마 플러스로 변하지 않겠는가. 13일 현호석 부총리가 한국 경제가 반짝 회복 후 다시 저성장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. 자넷 옐런 미 연준 차기 의장의 청문회 자료에서 비둘기적인 입장이 다소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총재는 다른 견해를 내놨습니다. 2010년의 경우에 고용이 제일 낮았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한 780만 명의 고용이 새로 창출되었다는 얘기도 했었고 또 미국 그 위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문이었던 주택시장은 그 영어로 표현한 것입니다만 turned the corner, 어떤 그 전환점을 돌았다라고까지. 버냉키 현 의장과 옐런 차기 의장이 함께 해왔던 만큼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. 앞으로 양적완화 축소 논의를 놓고 대외 불확실성이 한동안 가중될 것으로 보이지만 김 총재는 그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중앙은행이나 또 정책을 담당하는 그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단기적인 변화는 적절히 극복을 해가면서 그것이 여러 가지 뭐 정책 수단이든지 다른 형태로 극복을 해가면서 전반적으로 충격이 너무 크지 않도록은 뭐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날 한국은행은 미국과 유럽 등 대외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6개월째 동결했습니다. 한국경제TV 이근영입니다.